혹시 택시 부르신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직 세무직하고 지방직 지방세 인천 지역 합격하는데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확인되셨고요. 합격 증명서 성명 이상현. 여기 오시게 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국세 공무원이 되면은 회계 실무 자격증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취득을 해야지 그 뭐 인사 발령이나 승진 이런 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제가 못 봤어요. 그 연수원 시험 준비하고 같이 병행하느라고 이번에는 그냥 네.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이제 월미도를 한번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목적지는 월미도고요. 바로 합승하러 가보실까요? 월미도로 고고!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공무원 택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직 합격을 해서 회계나 세법 지식을 배우는 그런 연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주간 진행되고요. 두 달 동안은 비대면으로 회계랑 세법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매주마다 시험을 보고 있고요. 남은 2주는 제주도로 연수원을 가서 좀 실무 위주로 연수를 받는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외모강사 일을 하시다가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정식 강사로 이제 또 근무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보람을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케어를 하는데 조금 이제 한계를 또 느끼기도 했고 고용이 좀 약간 불안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고민하던 끝에 강사를 그만두고 공시를 하면 어떨까 또 주변에 권유도 받고 부모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공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계시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저 여기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좀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만두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 세무직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 전공하고 좀 관련이 있고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세무직료로 이제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 세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이제 1차 시험은 면제가 되고 20년을 근무를 하면은 또 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퇴직을 하시고 세무사로나 이제 아니면 뭐 그런 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예산을 관리를 하는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한 뭐 자부심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바로 세무직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직을 선택하신 이유? 사실 좀 이거 관련돼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원래 저는 국가직을 가려고 희망을 했는데 주변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왜 국가직을 가느냐 지방세가 더 일이 좀 수월하고 좀 쉽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좀 고민을 했었고 또 국가직 연수를 들어가기 전에 지방직이 먼저 발령이 났는데 근무지가 좀 좋은 곳을 발령을 받아서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성향이 또 다양한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령지가 일단 한번 정해지면은 그곳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더 성향을 고려를 했고 네, 국가직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월미도에서 제일 타고 싶은 거는 뭐 있으세요? 바이킹이 제일 타고 싶습니다. 미션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어떤 미션이죠? 최고로 올라갔을 때 셀카 찍을 수 있으신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네. 세무직렬은 세금을 다루는 그런 직렬이고요. 세금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할 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해드리는 직렬이기도 하고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는 그런 업무를 또 맡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세금이나 세법에 관련돼서 또 국민들에게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네, 뭐 그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직렬입니다. 회계나 세법 관련된 지식을 베이스를 가지시고 세무직 공무원에 응시를 하면 확실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법이랑 회계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발선이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시작을 하면은 그만큼 공부하는데도 수월하고 합격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좀 꼽고 싶고 그리고 뭐 세무직 공무원을 무관을 하게 특히 또 공무원 시험 하면은 흔히들 영어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베이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합격을 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초시 때는 문법을 위주로 저는 일단 공부를 했고요. 1회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문법을 또 2회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어 강사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영어는 좀 남들보다 좀 그래도 베이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시 문법이 수능 영어 문법보다는 확실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영어 문법에 한정해서는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강의를 제가 혼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부분이나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강사분의 문제풀이를 참고를 해서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공시를 처음에 진입을 하면서 제일 좀 걱정하고 많이 어려워했던 과목인데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처음에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쉽고 중요한 거 위주로 숙지를 하시면서 점점 해독을 하시면서 나중에 살을 붙여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내공이 쌓이면은 공부 시간을 타 과목에 비해서 조금 시간을 적게 들여도 유지를 하는데 좀 수월하기 때문에 처음에만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을 뿐이지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이면은 점수대가 일정 점수대가 형성이 되면은 떨어지는 게 타 과목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저는 제시 때 세법 과목을 하면서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 세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도 굉장히 낯설고 또 법조문을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강사분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사분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법조문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해설을 자세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법조문의 원문을 읽어보면서 본인이 이해한 내용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거를 항상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법도 한국사랑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그냥 큰 그 틀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살을 붙이면서 지식을 늘리다 보면은 네, 세법을 공부하는데도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하나 꿀팁이요. 절실함? 하고 악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인천 그 지방세직료를 아깝게 배수 밖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시 때는 제가 또 영어 베이스도 좀 나름대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시험을 조금 약간 만만하게 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역량의 한 70% 80% 정도 발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렇게 아깝게 떨어지고 나니까 좀 오기도 생기고 운이 없다고 탓도 하긴 했지만 결국 그것도 그냥 제가 절실한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시를 하면서는 정말 이악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작년에 그 최종 합격 발표 날 떨어진 그 쓴맛을 되새기면서 와신 상담하는 그런 기분으로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 절실하고 악바리감 근성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꼭 네,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세법하고 회계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신 점 저도 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네,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주도 연수원을 꿈꾸시면서 네,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